안녕하십니까. 솔브리드 플러스 CST 기술 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쉬의 첫 번째 시간으로 헥사 히드랄 메쉬와 T솔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제가 패치 안테나를 하나 그려놓았습니다. 앞서 시뮬레이션 항목에서 주파수 설정, 백그라운드 설정, 그리고 바운더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오픈, 일렉트릭 월, 오픈 스페이스로 기본적인 세팅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웨이브 가이드 포트로 시그널 입력까지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구조를 해석함에 있어 메시를 나누어주고 그 나누어진 메시를 기반으로 CST에서는 해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메시 항목에서 글로벌 프로퍼티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업창을 보시면 첫 번째로 맥시멈 셀, 셀 퍼 웨이브 랭스, 모델과 모델이 아닌 부분, 기본적인 세팅 값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항목은 모델에서 최대 크기에 나눠지는 셀을 비율로 정해주는 항목입니다. 미니멈 셀은 최대 셀 크기와 최소 셀 크기를 비율로 결정하는 항목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은 이렇게 헬프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Near to 모델 영역, 그리고 Far from 모델 외부 영역, 그리고 미니멈 셀에서는 이렇게 매우 작은 셀 같은 경우에 필요 이상으로 셀을 나누어지게 되면 해석 시간과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바꿔주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효율적인 설정을 CST에서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Fraction of Maximum Cell Near to 모델 이거 같은 경우는 셀 크기를 숫자로 계산해서 적정한 비율을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OK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메쉬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메쉬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커팅 플랜 이걸 빼셔도 되고 넣으셔도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유전체 부분에는 하나의 셀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섹션을 이렇게 나눠보면 육면체 형태로 셀이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Y축, 이번엔 X축입니다. 이런 형태로 구조를 육면체 구조로 나누어져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X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메쉬가 육면체 구조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쉬 뷰를 보면서 만약 내가 해석할 때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탑 뷰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경계면마다 다 셀이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셀퍼 웨이브랭스 같은 경우는 웨이브랭스 별로 무조건 이 숫자를 넣어주는 만큼 메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넘버 오브 셀만큼 15,000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에서는 11,000 이렇게 되면 15,000 40으로 늘린다고 하면 8만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값만큼 그대로 메쉬가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최대 메쉬의 크기를 고려하여
몇씩 수를 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러한 좀 얇은 메시가 있는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보정을 해서 메시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값 또 한번 많이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메시가 이렇게 촘촘히 들어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메시들은 기본적으로 세팅을 CST에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서 특별히 중요한 포인트라든지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싶으신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기본 세팅 값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중간 값이라든지 웨이브랭스당 넣는 값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조금 경험치가 필요한 값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기본 세팅 값을 그대로 두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세팅이 마쳤으니까 셋업 솔버입니다. T솔버도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기능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버 세팅에서 메시 타입이 헥사히드랄 메시인지 그리고 정확도는 마이너스 40dB 이 기본 세팅에서 마이너스 80까지 에너지가 수렴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게 80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에너지 수렴도가 증가해서 정확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메모리 수 그리고 어큐러시에 대한 수치값을 증가시키게 되면 해석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서 경험치를 가지시고 적절한 값을 보완해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본 세팅 값을 사용하신 이후에 보완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메시를 늘리거나 어큐러시 정확도를 늘려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소스 타입이 올포트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원포트만 들어갈 것이냐 선택 그리고 모든 모드 또는 기본 모드만 들어가게 할 것이냐 아래쪽에 S파람 세팅은 임피던스를 50옴으로 픽스해서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추가적인 메시를 개선하는 세팅을 할 것인지 그리고 분석함에 있어 민감도를 수정할 것인지 이러한 항목들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본 세팅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측 보시면 앞전 시간에 진행했던 옵티마이저, 파라메터 수입, 그리고 가속기 사용, 그다음에 스페셜 세팅, 그리고 구조를 단순화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에 대한 세팅이 끝나고 솔버에 대한 세팅이 끝나면 이렇게 스타트를 눌러서 해석이 진행되면 됩니다. 자, 기본 해석이 끝났습니다. 시그널은 어떻게 들어갔는지 S파라미터 값은 얼마인지 파워 그리고 에너지는 아까 정리했던 에너지 마이너스 40dB까지 대로 수렴되어 있는지 VSWR 그 다음에 이런 임피던스 값들까지 기본적인 원드 리절트가 해석이 끝나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원포인트 모드에서 웨이브 가이드 포트를 통해서 마이크로스틱 같은 경우 쿼지 TEM 모드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H필드 역시 문제없이 모드가 들어갔는지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저와 함께 헥사 히드랄 메시와 T솔버에 대한 기본 세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CST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솔버 중에 하나인 T솔버를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